헝그리의 TV. 아이러브 파스타가 봄을 맞이해 꽃향기 가득한 신규 아이템을 추가했습니다. 아이러브 파스타는 아이러브 커피를 계승한 후속작으로 나만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SNG인데요. 아이러브 커피보다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고 2층 테라스, 게임 속 미니게임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많은 여성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. 아이러브 파스타는 신규 아이템으로 스프링 가든 테마 럭키박스를 출시했는데요. 럭키박스 속에는 레스토랑의 봄 분위기를 한껏 단장할 수 있도록 스프링 가든 플라워돔, 봄의 여신 헤어 등 각종 레어 아이템과 전용 의상, 전용 헤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. 또한 단골 손님 제의가 명탐정 제의로 클래스업 됐고요. 해당 단골 손님의 호감도를 채운 유저는 신규 의상 등 새로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이러브 파스타는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보세요. 헝그리의 TV.